조심해라. 좀 나와라 좀. 좀 나와라 좀. 좀 나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머리 염색했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 돈이 없으니 야, 너네... 밥만 했니? 돈이 없으니 밥만 했니? 왜 염색을? 언니 유행 유행. 아, 그래도 나라 때문에 좀 속이 좀 풀린다. 아니 배가 봐. 아니 배가 봐. 뭐 하는 거야? 간지러워. 간지러워. 누가 치마를 입고 야, 누가 짧게 입고 그래 이렇게.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아, 긁지 못하겠고. 어. 아, 간지러워. 이제 오늘 리본 달았네. 이거 그때 재성 오빠가 사준 거 있잖아요. 어, 아, 나도 하고 왔네. 여기 반지랑 여기 반지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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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같이 가서 샀잖아. 내가 너만 사준 거 같잖아. 어. 아, 나 진주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머리띠. 야, 지금 우리가 갈 땐 여기야. 저기. 둘, 셋. 오빠가 지가 사줬어. 너네 마음에 드는 거 사. 진주? 멋있다. 나는 의외로 창엽이가 고르더라고. 맞아. 야.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골랐어. 엄청 보더라. 반지도 해보고. 뭐 곱창 밴드 하고 막. 너가 어디다 가져왔어? 그 뭐. 아,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오빠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현주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앉아. 왜요? 일로 와. 왜? 위태로워 보여서 그래. 어, 너 위태로워 보여. 일로 와. 위태로워 보이는 게 뭐야?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가 되게 짧네. 여기가 훨씬 편하지? 아니요. 저 생각해서 뭐야? Let's go! 제시야 다리 좀 모아. Let's go! 모아. 그래, 다리 좀 모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그러면 현주야 이렇게 있어. 우리가 모아줄게. 자, 됐지? 아니! 너무 바지가 꽉 껴가지고. 그러니까 현주야, 우리가... 헤이! 헤이! 우리가 모아줄게. 아, 너무 구속당했어. 너무 구속당했어. 아, 현주도 이런 걸 한번... 안 돼! 추워요, 피디님. 여기 너무 집... 끌까? 끊으면 또 더 웃고, 그지? 껐다 켰다 할게. 이게 뭐야? 춥다지, 덥다지. 이게 춥다지, 덥다지. 와, 깜짝이야. 왜, 왜? 아, 오빠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내 마음. 아, 마음 읽었어. 내가 꾸면서 지금 그 생각 하겠거든. 근데 그걸 제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 알지, 또. 어. 춥다지. 어.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머리 커플 머리 했어요. 머리 니즈랑 똑같은 거 했어요. 정말 좋네요. 어, 그냥 흔한 포니테일 아닌가? 아, 왔네, 왔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언니! 어? 바지 무슨 일이야? 바지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좀 자꾸 좀 가드라니까, 이거. 그래, 지퍼 좀 내려라. 아, 왜 이거 언니, 패션이야? 이거 어디까지, 언니, 어디까지 그래, 그래, 쫙 내려, 쫙 내려. 안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입으면 멋이 없어. 어우, 훨씬 멋있다. 야, 이쁘다, 야. 야, 살짝 걷어. 발목까지, 아이고. 아이고. 야, 근데 왜 한쪽만 올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아니, 어쨌든 저 오늘 그 제시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그 녹화를? 오늘 함께 못하게 됐어요. 보고 싶다, 한 잔 봤는데. 사실은 제시가 친한 친구가 이 세상을 좀 떠나는 바람에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상황이. 제시 힘내라. 네, 우리 제시 힘내요. 네. 힘내나, 제시. 제시 kill all kill. 그래, 저희가 제시모까지 할게요. 그래, 저희가 제시모까지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거잖아. 제시모가 할게. 그만해.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너, 야, 너 이러다가 미주야. 척추 측만 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오늘 좀 섹시하다, 근데. 저 바지 입었어요. 근데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짜증나요, 진짜. 오늘? 어. 언니, 언니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뻐. 넌 너무 날씬해. 야, 근데 저기, 잠깐만. 여기, 너네 근데 서로 화내면서 칭찬하더라, 화내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어, 그냥. 오빠 못생겼어요. 오빠 못생겼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아. 짜증나. 소민아, 지난주가 너 훨씬 낫었어. 언니, 말은 못하겠네. 나 그리고 지난주에 미주 어머니랑 통화했어. 뭐요? 아니, 미주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어, 뭐야? 얘 왜 전화가 왔었대? 아, 선배님, 제가 전화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희 엄마 좀 바꿔드릴게요.
어머님이 굉장히 교양이 넘치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아유 우리 미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봐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네. 아, 오랜만에 담임 선생님처럼. 뭐야? 뭐야? 아 피디님 아, 이 친구 아니야? 뭐야? 아니 철민이 정신 안 차려 진짜? 아니 녹화가 장난이네. 어? 아니 그 저기 SBS 있을 땐 이런 일 없더니 이 TV원 오더니 아, 너무 해이해졌네. 해이해졌어. 아,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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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오늘 요크셔텔이에요. 요크셔텔이. 오 마이 갓. 우와. 아우. 이 사람이 와 있어. 오빠 그냥 가방을 하나 메세요. 아 그래서 나도. 네. 네 보니까 요즘 그 우리 그 지디도 그렇고 네. 쌈디도 이렇게 백 메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 중이야. 왜냐면 경윤이 거 하나 내가 갖고 오면 되거든. 어 오빠 클러치 갖고 다니세요. 아, 근데 나는 또 이건 싫어. 이거는. 이거는 오빠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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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te! 오케이 해볼까? 이런 거는 괜찮다. 근데 앞에다 하지 말고 오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너희들 나 가지고 자꾸 인형놀이 하지 마.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이거 저쪽 아래 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 색깔이 이게 더 맞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 괜찮다. 아니, 이것도 괜찮을 거. 아 오빠 오늘 파란색이라서 어 이것도 이쁘다. 아, 이거 어울린다 이거. 아 좋다. 베리 스타일리시. 베리 굿. 힙한데 오늘 오빠는 이런 거 아니실게요. 어 이게 좋네. 베리 스타일리시. 저에게 어울리는 백은 뭘까요?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귀여워. 너네가 마음이 이렇게 서로 귀엽다. 너무 잘 맞아서 난 참 한번으로 기쁘다. 약간 캥거루 오빠. 어? 캥거루 오빠. 어,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여워요. 야, 오빠는 되게 플레인한 게 좋아. 나는 너희들하고 녹화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 왜? 보고 싶었는데, 그치? 난 여기서 기받아봤는데. 아,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아. 일단 어려운 과제도 제가 드렸고 식수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네 분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누가 100명씩 해야 돼요? 저희가 백 선생님하고 같이 조리를 했던 인원이 저희 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저랑 조리했던 인원이요? 그렇습니다. 누구지? 어제 우리 한번 네 그분을 특별히 저희가 모셨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저랑 같습니다. 저랑 조리했던 인원이라고요? 네. 무대에서요? 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군대 가기 전이었겠지 뭐. 언제 만나요 그분을? 지금 들어올 겁니다. 아 일로 온다고요? 네. 누구지? 전진! 상병 김동준입니다. 전진 신병 교육대에서 조교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일일 취사 지원을 나온 상병 김동준입니다. 전진! 어, 되게 이상하다. 조선시대네요. 아니야, 진짜 나 어렸을 때 그랬어, 임마. 야, 반숙 좋아한다는데 깨물해. 맛있다, 맛있다. 괜찮아? 야, 동준이야! 전진! 상병 김동준! 일일 지사 지어 왔습니다. 상병 김동준! 어제 이야기했잖아. 어, 너 너무 오랜만이다. 어, 아, 너 인스타그램 아니었냐? 반갑습니다. 아이씨.
동준이. 어, 이걸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잖아. 아 대박. 와 동준이야. 진짜 여기 일사단이. 네 사단 신교대에서 네. 지금 조교로. 아 진짜. 아, 진짜? 네, 가슴에 보시면 조교라고 써 있듯이. 어 형님 울어요? 어. 아니. 어 살짝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어 진짜. 울컥하네. 아니 어저께 형님이 면회 네. 간다가 못 갔다고 맞아, 되게 좀. 그러니까. 아유. 어 저도. 아, 나 참. 맞아, 이야기했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동준이, 김동준이 알지? 네, 동준이 면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 아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면회 간대. 아, 그치, 그치. 동준이 면회 간다, 면회 간다 하면서 못 가고 있었어. 그러다 보면 제대하던데. 그러니까. 동준이한테 면회 줄게. 아, 저 아, 나 참. 아, 내가 너 왜 34단이라고 해서 착각하고 있었지? 네,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 아, 나 34단인 줄 알고 있었어. 입대 전날 선생님 집 가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요리해 주시면서 근데 잘 다녀와라. 밥도 차려 주시면서 건강하게 다녀오면 된다. 딱 1년 만이네요. 아우. 아, 그럼 오늘 동준이가 저희 요리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아이. 가시죠. 선생님 보고 싶었어. 그래.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전화를 못 드리고 있었어. 야, 나 생각도 못했네. 아, 나 면회를 못하고 미안하고 맨날 오늘 딱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 벌써 상병 됐어? 네, 이제 조기 진급했습니다. 두 달. 와, 두 달? 네, FM이요. 이쪽으로 오셔서 먼저 한복하시고 그다음 조리실 아, 예. 내부. 어, 근데 아까 선생님 만났는데. 어, 나 찡하더라. 형 뭉클하더라고. 와. 진짜 아버지 보는 느낌이었어, 아버지. 너무 좋다. 어, 형 있고 딘딘 있고 우대한 선배는 처음 보는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차례자 분위기 자체가 엄청 좋다. 너무 좋다. 아, 그 백 선생님이랑 처음 만난 거 같아. 어, 난 너무 좋아서 너무 멋있는 거야.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쉴 때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가정도 저렇게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근데 이번에 백패커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백종원이었지. 백종원이라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아, 형 엄청 좋아하겠다 싶었어. 왜냐면 나도 이제 선생님이랑 프로그램을 해봤으니까 어떤 성향이신지 아니까. 아, 형이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파이어! 오! 불만 제대로 들어볼 거야, 이거. 어, 네가 해, 이제. 여기 아직 안 낡아진 것 같은데. 어, 됐다. 가운데도 보여줄게. 죽어. 맛있겠다. 오. 아, 불맛 제대로겠다. 오케이. 오늘 소스는 특제 데미그라 소스로 주라.
맛있게 드세요. 애기 머리 밥을 조금 먹어. 밥을 많이 먹어야지. 그렇지. 잠깐만. 어이 밥 많이 먹네. 좋아. 잠깐만 불맛을 다시 더 내줄게. 아이 뭘 무서워해. 자 뭐해. 맛있게 먹어요. 자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밥 많으네. 아 이병이요? 언제 왔어? 민서 동다. 언제 왔어? 9월 18일에 지금 동다. 야 열심히 해 화이팅. 요새는 근무 얼마나 하지? 야 나는 41개월 했어요. 그래 화이팅. 화이팅. 옷 갈고 오신 거예요 부모님? 멋지다. 눈가에서 그냥 쳐다보는 거지. 아, 수영복을 몇 챙길 생각은 안 했지? 아니, 생각 못했어, 사실. 물에 들어갈 걸.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좋아. 콜드. 어 들어가셨네 형님. 들어갔어? 형 저 뭐 좀 잡아오세요. 전복이나. 수영 진짜 잘하네요. 잘 담그게 형? 아~ 시원하지? 시원하다. 우와. 와 시원하다. 오 너무 시원해요. 좋아 좋아 그래. 와 진짜 여기서 놀면 재밌긴 하겠다. 수영 잘하시는데 선배님? 잘하면서 나도 수영 나중에 배워야겠다. UDT 출신 같아요 형. 좋아. 야. 아 수영복을 챙겼어야 되는데. 오 잠수 지금
멍게하고 지금 해삼 따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멍게하고 지금 해삼 따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멍게하고 멍게하고 들어와. 응?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옷으로 수영하면은 반스입고야 그냥. 여기 다 반스입고야. 물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괜찮아? 미끄러워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계속 말려야 된다 이제. 아. 여기 깊잖아, 그죠? 제가 진짜. 아니, 바람을 불어. 야. 그래서 너 빨리 벗어줘. 어? 그게 낫지 않겠니? 아, 진짜. 아이씨, 들어갈까? 아, 이거 가래물로 쓰. 예상은 했는데. 뭐 하잖아, 아저씨. 아, 나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아이, 준상이 엄청 잘한대, 수영. 와,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지? 아, 진짜로. 어우, 물개야, 물개. 땅이 봐요. 땅이 봐요.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우와. 와, 나 수영 잘 못해. 와. 야. 여러분. 다시 뜯내야겠다. 어떻게 뜨는 거야? 그냥 숨 들이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면 돼. 어, 그렇지. 공부는 치지 마. 가만히 있어. 여기서 이제 숨만 뒤로 하면 소용이 없어. 할 만하겠다.
야, 한번 그 헬스가 확 껴가지고 들어와서 그림 볼게요. 어, 그림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봐. 아 진짜. Destination private navigation. Watch out. I think we're going under. Right now. We just another. 와, 불쌍해. 불쌍해 봐. 오. 들어가지고 수영복이 뭐야? 한 이쯤 한 20만 야 은지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 야! 아버지! 아버지 좋아. 야, 야. 안녕하세요. 저거 저렇게 나도 돼요? 어? 어 괜찮아. 자, 잘 지내세요. 아이고. 자, 잘 지내세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우리 딸 왔어. 아이고 내 딸. 야, 내 딸. 안녕하세요. 우리 첫째 딸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이거 선물. 아 선물? 샀는데. 어른애들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하나씩 사오더라. 맞아요. 진짜. 와 뭐야 이거 다? 이거 안에 캔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캔들이랑 일, 이거는 일단 같이. 그래 그럼 일단 네. 선물은 나중에 이거 너 도와. 잘합시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이 치는 걸 도와야지. 아 또 은지가 오니까 또 아버지가 힘이 나네 또 우리 개딸 오니까. 아 일단 하자. 오. 잡아줘. 어, 나도 되나? 어. 개딸 오자마자 딱.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라인 같죠? 어, 이거 시키고. 기다려. 형,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형, 형. 아니, 너 은지랑 들고 와. 아니, 이거를요? 너. 아, 네네네. 아, 우리 아니, 은지 잘해. 무거워서 안 돼. 아이, 빵으로 응답하라 성공시키네, 야. 진짜 되겠어? 네네. 무거운데? 네. 어? 너보다 나, 은지가. 나보다 나은데. 야. 아 원래 안 했었는데 네가 가 네가 썼지 그래 은지야 너 오기 전에 나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오 역시 우리 딸이 눈치가 미안하다 오자마자 일 시켜서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네. 없어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네 요즘은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앉아.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호수 바로 옆에는 처음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바다 쪽은 많이 갔는데 이건 처음이지. 아, 참 인사해.
네. 저 정은지라고 네. 정식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아우, 야, 내가 이렇게 땀이 흘려. 어, 이거 드릴게요. 뭐 있어? 그러면. 어, 된다. 아, 이것도 은지가 가져왔어. 우리 딸이 이 배려심이, 응? 이거 되게 귀엽다. 너 같아. 시온이가 너 온다 그래가지고 싹 조사를 또 했대. 우와. 결과가 어떤 뭐야?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 어떤 거 있었어? 뭐 라디오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또 가수 노래 에이핑크. 저는 하늘바라기 한동안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빠야? 그렇죠. 그게 사연이 있어. 어느 날 만나는데 은지가 아빠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쓰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무슨 노래를 흥얼흥얼해. 그래서 내가 어? 근데 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지. 맞아요. 은지야,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생각하고 썼다는 노래가 그 노래니? 그래서 맞다고. 와. 그래서 가사를 이제 제대로 들어봤지. 그랬더니 오, 울컥하는 거야. 하늘바라기를 작사 작곡한 거야. 네, 참여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난 그 사연이 있는 노래지 나한테 최고야.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가 되게 시원아, 우리 좋아하는 빵빠레 생활대 빵빠레빵. 며칠 전에 온라인 콘서트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밑에 아버지가 원래 해외에서 일하셔가지고 잘 못 오시는데 얼마 전에는 공연장에 오셔서 이제 몇 분만 보게 된 거죠. 온라인 콘서트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2층에서 딱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아빠야 이러고 보게 되니까. 아, 눈물 나지. 네, 기분 그래. 진짜 이상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좋다. 아니야, 바람이 좀 부네. 이렇게 사연을 듣고서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되게 효도에 관련된 그런 노래 같고 약간. 아, 그래서 내 친구들 이제 자식 결혼 시킨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딸 결혼 시킬 때 그렇게 눈물이 난대. 딸 결혼 시킬 때. 아니, 그리고 꼭 딸들은 시집 가면은 울더라고. 결혼식장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바로 옆집 사는데. 아빠. 그럼 좀 들어올겠다. 어, 이민 가는 것처럼 꼭 이렇게 울더라고. 결혼해도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아, 얘가 되게 효녀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항상. 또 리더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인 보컬이고. 하영이만 아시는. 예? 하영이만 아니, 아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런닝맨에 나오셔가지고 에이핑크 좋아한다 그랬어? 네, 저희 막내 하영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뭐가 되려고 이게. 막내가 몇 살인데? 아니요, 막내가 25이에요. 어? 진구 형 더 어려요. 24이에요. 막내보다. 아, 진구가 연상 좋아한다 그래서 나한테. 아, 진짜요? 어, 그 양꼬치 집에서. 아, 진짜로? 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배님? 그래. 10살까지는 그래. 가능하다고. 아버지 루머 제조기세요. 예. 네. 루머 제조기가 아니야. 허언증. 허언증 제조기. 기다렸어요, 선배님. 그래. 기다렸어요. 야, 오늘은 네. 어쨌든 손님이 아니라 내 딸이 왔잖아. 네 둘이서 좀 내 딸 좀. 아, 형은 친구 네. 손이 오면 친구가 다 해야 되겠다. 내 손이 오면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형 손이 오면 일단 본인 안 하신다고. 어제 형이 했어. 맞아요.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거래. 닭 좋아하고. 맞아요. 어, 네, 닭을. 네, 곱창이랑 닭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따가 서프라이즈 음식을 또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네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딱 해왔지. 감사합니다. 개딸. 네? 너를 위한 아버지의 겸
지인의 선물이다. 곱창전골하고 네. 대창 이런 거를. 우와, 대창도요? 그렇죠. 방금 막 뽑아서 먹어요, 막국수. 그렇지. 나는 천천히 아. 뽑아 먹으면 막국수 안 되네. 그렇죠. 저는 오늘 저녁 찌개만 잘 끓이면 된다. 아니 찌개 부담되면 안 끓여도 돼. 안 끓여도 돼. 아니 아니요 끓이고 싶어요. 끓이고 싶은데 맛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 시켜도 먹는다. 진짜. 시켜도 먹어. 아니요. 아니 나 대접해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좋아, 혹시 맛 없을까 봐. 그게 좀 낯설다. 어? 뭐 먹고 싶다 이런 건데 찌개를 끓이고 싶다. 동일이 형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청국장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다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 네. 너랑 처음 만나서 응답하라는 게 네가 몇 살 때야? 20살이요. 아 진짜요? 네. 와. 시간 많이 지났죠. 벌써 그게 8년이죠. 근데 그때 또 화면 보면 아버지 엄청 젊어 보이세요. 그렇지 8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야 근데 원호는 왜 너를 캐스팅했대? 처음에 왜 하필 너냐라고 그랬. 더군다나 연기 경력이 한 번도 없었잖아. 맞아요. 오.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때그때지. 맞아. 형님. 원호야 잘 지내지? 네. 지금 내 옆에 은지 있어, 은지. 저예요. 너 지금 라디오 시간 아니야? 저요, 라디오 띵까뽕 하고 왔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왜 은지를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왜, 뭘 믿고 캐스팅했어? 우리 프로듀서가 뭐라고 그랬었나 봐. 그 사투리 쓰는 친구였다고 뭐라고 그랬었나 봐요. 얘가 연기 하겠니? 뭐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미 출발했대. 그래서 아이 됐다 뭐라 그냥 보자 이랬거든. 근데 딱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나 봐요. 아 청바지 사주면 열심히 공부한다 않거나. 아 학생이 교복 있으면 됐지. 뭘 오십이라 돼. 아빠 나빠 딸내미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신발 밑창이나 깔고 있으면 좋겠나. 아 난 좋지. 원숭이 새끼 때려 댕긴 거보다는 그게 백배 천번 낫지. 아빠. 한 몇 달을 고민하다가 근데 정말 그 약간 좀 거칠고 실제 사투리 같은 느낌 은지밖에 사실 없었어요. 아 익숙하고 매력 없는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진짜 처음 보고 그냥 매력 있는 친구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케이스네. 형배. 그래야 정확한 거야, 꿀리지 않아. 야, 이제 다 됐어. 이제는 좀 옮긴 다음에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르기만 했는데 맛이 느껴져. 야, 와. 진짜 맛있겠지? 세상에. 그치? 아들아, 봐라, 정말. 우와.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이거 내 딸 먹어. 자, 너 좋아하는 막장. 대창.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응, 먹어봐. 네. 와,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불맛 엄청 들어갔어요. 나한테 불만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응? 불만 있다고 그러지 말고. 불만이 엄청 들어갔어. 이 맛이지? 응. 진짜 불맛이 최고네. 네. 응? 눈 좀 매워도, 그치? 싫어. 오늘 표정 중에 제일 좋은데. 우리 아들 표정도 잘 생겼어. 왕. 지금까지 먹었던 양대창 중에 불맛이 가장. 응. 좀 드릴게요. 먹어봐, 국물. 저 좀 넣을게요. 야, 국물 이건 갑이다. 전골 예술이네 이거. 와 이거는 와. 국물도 전골에 곱이 풀어져가지고 고소한 거 있잖아. 약간 느낌이. 네. 자 이제 청국장 우리 내 딸이 해준. 진짜 맛있다.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약간 싱겁죠? 아, 난 형짱 딱 맞아. 너무 너무 짜도 응. 맞아. 엄청 좋아요. 와, 이거 맛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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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야구 선수. 네. 오. 아,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멋있게 잘해줘. 순대? 고등학교? 세이지. 중학교? 네. 와, 중학생이요? 와. 동민이 왔구나. 다 아시니까. 다 아는구나. 동민 두 개 먹을래? 대게 라면. 라면 두 개 주십시오. 라면 두 개요? 대게 라면. 대게 라면 두 개? 네. 동민아 또 새우튀김도 먹어볼래? 네. 동민이 새우튀김도 먹어본대. 네. 네. 마지막 새우인데. 어, 다행이다. 마지막이다. 왠지 동민이는 다 먹을 것 같은데. 드실만 하세요? 네,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동 어떠세요? 우동도 맛있어요. 아,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아, 정말? 아, 아버지시구나. 네. 똑 닮았어. 기분 나쁘다. 아, 네. 아버지가 미남이시잖아. 이 근처에 살아요? 아, 아니요. 전 부모 집에 놀러 와가지고. 방학이라서? 아우, 운이 좋았다, 분명. 언제 오니까.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엄마가 야. 모자가지고 아직. 엄마가?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아, 진짜? 네. 근데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타나지 않아. 다 누구의 엄마가, 뭐 누구의 친구가, 뭐 당사자가 좋아하는 뭐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나 좀 좋아해 주겠니? 그래, 제가 죄송해요. 이미 좋아하는 누구야? 누구? 그 슈퍼주니어. 그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이 중에는 없고. 알았어.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맛있게 드세요. 튀김도 바로 드릴게요. 동민아 밥 말아 먹을 거니? 네. 왠지 동민이는 밥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아봐. 네. 싹 다 먹었네. 맛있는 거 하나 먹어. 아이스크림? 그래. 가자. 우와. 안녕하세요. 안 먹으나? 아하, 부부. 동민아, 근데 안 힘들어? 근데 그래도 재밌지? 네. 그래, 재밌으면 뭐 됐지 뭐. 힘들어하죠. 아니,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동민이가 재밌어하면. 네. 그러면 동민이는 누굴 제일 좋아해? 야구선수 중에? 선동훈. 아, 역시. 여기 전라도라 그런가? 선동열 선수는 너무 투구 폼이나 그런 게. 오! 그래, 느낌이 좀 비슷하다. 동민이 양동열이라고. 야, 인성아, 동민이가 선동열 선수를 제일 좋아한대. 아. 근데 느낌이 약간 있어.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오른손? 예. 오, 이거 조심해야 돼. 공 던지고 그냥. 아시 같은 거 잘하는 거 안 하고, 지금. 아, 저 근데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너 지금 안 아프지?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이거 확 퍼져가지고 그게 관리를 해야 돼. 이야기 들을 때. 나도 야구했었거든 초등학교 때. 아 그랬어요? 네. 나는 야구 선수 중에 박용택 알아? 네. 용택이 형이랑 신수창, 이재우 이렇게 같이. 그럼 몇 년 했지? 저는 3년 짧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 올 때만 연습하면 막 비,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그래요. 그 하고 그리고 막 운동장 이거 갈고 막 이거부터 다 해야 되거든. 그거네요. 그건 해야 돼. 그치 지금도 하지. 어쩔 수 없나 봐요. 땅 고르고 물 뿌려주고. 겨울에는 서울 뿌려줘. 뭐. 좀 지겹겠지만 잘 해봐. 네. 관리해. 네가 네 몸을 잘 운영해야 돼. 고생해. 하는 건데. 와, 판매하는 거예요? 아, 어디 왔구나. 오, 안녕하세요. 주찬이. 어, 주찬이 와 진짜 어디야? 아, 아, 아. 며칠 없는 관객도 바쁘네 지나가는 search my name. 잘한다. 아니 뭐 공산 가수야? 알아주죠. 오, 대박이네. 다들 뭐 드시는지. 새우튀김 하나 시키면 몇 개예요? 6개인데 밥만 더 하겠어. 더 시켜. 새우튀김 오늘 마지막이야. 새우튀김 오늘 아니면 못 먹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면 하나 새우튀김 못 먹어야겠네. 몇 마리 더 줄게. 어? 한 8마리 좀. 만두 안 먹어? 아 만두는 진짜 맛있더라. 누가 먹어봐. 만두가 밑에는 바삭하고 위에는 약간 폭신폭신한 그래, 그럼 그러면은 새우 하나? 새우 하나, 군만두 하나, 대게라면 두 개, 어묵우동 두 개. 오, 주찬이 멤버 보니까 뭐 풀가동이네. 그래서 주찬아, 너는 꿈이 가수야? 저요? 아, 되면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되면 하고 싶은데. 너 원래 고등학교 나갈래? 아 진짜? 근데 지원해보지. 아니, 말만 한다고 지원은 안 해. 맞아 맞아. 왜 쑥스러웠어? 아니 할 수 있는 했는데 한번 해봤는데 영상 탈락. 아 진짜 아, 영상 보냈구나. 나 그건 몰랐는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저스티스. 저스티스. 태연 형도 가수인데. 아 알죠. 주찬이 넌 근데 대학생이니? 네? 아,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어, 무슨 과야? 네? 저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네. 나머지들?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네. 자기는? 저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네. 다양하네. 자기는? 전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네. 오,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왜 맛있어? 아, 국물이 질이네. 이렇게 한국이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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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라면. 너가 아, 필 두 개. 아, 먹었나? 너희 4시 찍어줄까? 많이 먹어. 어서 오세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응. 내가 인터넷에서 무슨 영상 하나 봤는데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야? 뭐야? 진짜? 우리 뭐야? 콘서트야? 어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이 계속 올려주나요.
부모님들 오셨을 때. 어머. 이게 진짜 부모님이야? 아니 너무 끼가 많으셔서. 대만이었어요. 춤 엄청 잘 추세요. 어머. 뭐야? 대박이다. 야 이거 아니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녀. 아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유명하고 너무 유명해. 너무. 우리 그러니까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게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어 때문에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못해요. 그런 싸움 때문에 해체하고 개인 회사를 세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 진짜. 그렇죠. 그러더라고. 항상 어디 콘서트를 하면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여행 겸 콘서트를 관람하시고 여행 그 나라 여행을 하고. 우리 멤버들끼리는 오히려 멤버들끼리 싸워도 부모님들끼리 맞아. 이해력이 되게 좋아요. 어,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끼리 조금 더 길게 연장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혁이 분 신동 부모님께서 이제 오시고 아이고 스타님 오셨어. 진짜 얘네 아빠. 그러면은 아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스타님 오셨어. 그럼 아유 어머니 이런 너네 오빠 얘기해줘. 정말 센스 예능 센스라 엄마가 저희 엄마 엄마 닮았구나. 네, 약간 엄마 좀 창피한 게 멤버들의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아, 너무 맞아. 감사해. 너무 네. 너무 팬이라서 정말요? 뭐 사실 이렇게 음반 내고 컴백할 때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응원하러 응원차. 그러면 사실 자기 아들한테 더 많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 예를 들어 저랑 얘기하다가 뭐 동해나 누가 오면 어머 미나 어머 너무 잘생겼어. 어머 동해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희철이 가면 어머 요새 너무 잘 나가. 어머 희철이 짱짱. 내가 들었던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은영이네 부모님이 어머 우리 은혁이랑 같은 멤버여서 너무 고마워. 진짜, 어, 리얼로 저랑 그러니까 멤버해줘서 고맙다고 멤버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어머 우리 은혁이랑 같이 가셔서 너무 고마워.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한 데 있어서는 부모님들 영향도 엄청 커요. 맞아. 부모님들 맞아. 맞아. 진짜 좋죠. 그, 저기 근데 그거는 아 부럽다. 이거 자꾸만 이러면은 꼰대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꼭 해주고 싶은 게 너희 어머님이 네네. 다른 멤버들한테 계속 그렇게 반겨주고 인사하고 그거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그거를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어머님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너를 생각하면서 지금 다른 멤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거는 난 지금 얘기 듣는데 막 나는 약간 그 말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부모 마음이 울컥 하는 거니까 진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들하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다른 멤버들하고 잘 보여. 아들이 그냥 생활할 때 행복한 게 엄마 입장에서 최고지. 만났죠. 엄마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나누고 눈물 흘리지 마. 오늘 다 눈물 차이냐고요. 아, 진짜 나 그래서 살짝 왔어. 지금 그거는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데 이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진짜? 아, 전혀. 난 듣자마자 아,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 아, 좀 죄송스럽지만 은혁이 어머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은혁이 어머님 그런 행동할 때 은혁이 어머님이 살짝 철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살짝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요새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저한테 야, 은혁 요새는 혁재야라고도 잘 안 불러. 은혁아로 이미 슈퍼주니어에 몰입해. 맞아, 나 우리 엄마는 나 신동이라고 불러. 아가, 은혁아, 그 엄마가 콘서트에 한번 서는 건 어때? 콘서트에 한번 서는 건 어때? 진짜 진심. 이 정도까지 갔어요. 아, 저기, 잠깐 미안한데 그 정도는 내가 좀 잘못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머니의 꿈이 따로 있으신 거 어머 너무 그러니까 끼도 많으시고 흥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근데 아니야 네, 슈퍼주니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
는 기본적으로 근데 근데 좀 감동이 어머님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아니, 아들하고 뭐 몇 분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아버님들 춤추는 걸 보면서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데 난 완전 울컥했는데. 왜요? 그 아들들을 좋아하는 그 수많은 팬들 앞에서 갑자기 막 아빠 춤춤 뭐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팬들이 막 재밌어하면서 아들을 더 좋아하면은 내가 쪽팔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 지금 나는 나 보면서 형 하지 마요. 아닌데? 아 진짜인데? 그만해요. 왜 이렇게 눈물 받아내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난 보자마자 우와 아버님들 예술이다. 그게 다 맞아. 아니 그게 나 그런 생각 해보지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난 그냥 얘네 아빠가 뜰려고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나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 내가 얼마나 형 지금 다 울잖아요. 아니 그러세요 진짜. 아니 내가 그런 거 쑥스러운 거 알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근데 난 아까 딱 보면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얼굴도 알려지는데 애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아, 진짜로?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다 하고 절대 안 하고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다 하고 절대 안 하고 다 하고 다 할 수 있다. 뭘 하지 마. 아니 왜냐면 나 정말 듣고 정말 듣고 이해가 되는 게 하지 마. 그 세계적인 락 밴드 메탈리카가 있어. 근데 메탈리카가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딸이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이야. 그래서 딸이 학예회에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딸이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기타를 치고 있어. 그럼 그리고 에미넴이 딸을 위해서 랩을 하고. 맞아. 그거 알아. 아니 그거라니까 그거야. 아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거 마냥 되게 창피했던 영상인데. 야.